영화진흥위원회와 저희 홍창 남북 평화영화제가 함께하는 그런 기획전입니다. 작업을 하시면서 느낀 그 품위에 대한 가치 이런 게 있으신가요? 연기하실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? 28살 때 수원사 소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사실이 아닌 거였던 거죠. 남양주에 신민정 세트장이 있었는데 이제 공동경비구 역시 그 지었던 세트장. 남북이 가까워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가지는 사실 바라지만 네,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. 전시호장님 선생님과 잡으신 계기 같은 게 궁금하고 북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태어났지만 한강에서 그냥 여기 대구대로 일단 가볼까 이렇게 했는데